마지막 팀 얘기할까요? 팀 A. 혹시 들리시나요?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그 학습한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1시간 동안의 보행자 이륜차 이동량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의할 점은 이제 우리가 모델 그 상관관계 분석을 할때 특이점을 그래도 많이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흐름은 잘 파악할 수 있더라도 지역적인 특성이 강한 곳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망리단계나 망원시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보행자 이동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륜차는 오른쪽은 이륜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리단길이라든지 되게 핵심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인구 이동량이 높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좀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남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인구 빈부율 데이터를 시각화해봤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하우스는 이제 정확히 어떠한 데이터인지는 단위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로우 데이터 봐도 한 300, 400, 500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평당 가격인지 아니면 뭐 아, 억단인지 뭐 그냥 평당 그 가구수예요, 가구수. 가구수인가요? 네, 가구수.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전반적인 어떤 인구 분포를 봐도 다 여기가 좀더 인구가 낮게 나와 있어서 가구 수도 낮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특별 지역 지구가 아닐까라도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구 수를 봐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가 왜냐? 망리단길 주변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정확히는 맞는 것 망리단길이 이쪽이어서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바로 옆쪽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분포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10대, 예. 본인들 사이트를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발표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예. 들어서, 아웃라인으로. 네, 이렇게 본인들 사이트를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 인식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로 저희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주변에 많이 거주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20대 같은 건 그에 비해 좀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0대도 이렇게 한강 주변과 특정한 망원 지역 주변에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50대는 전반적으로 가장 고르게 분포가 나타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다들 토박이 시지가 아닐까요? 젠트리티 이렇게 집값이 확 관심 받기 이전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60대 분들도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이점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델을 학습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도 이제 각각 지역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이점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좀더 설명해 드리자면 주황색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한 양이 더 높게, 아, 더 적게, 그러니까 더 실제 이동량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비트윈스보다 이동량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와 보행자 간에 또 아웃라이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행자에서만 이제 이동량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곳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각각 데이터는 그 랭크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웃라이어다라도 그래도 랭크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예측과는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동량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고 비트윈리스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이동량이나 낮은 이동량이 약간 되게 근접해 있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이동량은 이제 망원역과 망리단길, 망원시장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이트에 되게 분포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강호 주변 입구에는 약간 여기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예상한
비트윈니스보다는 인구 이동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제 각각의 사이트 특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역세권은 당연히 인구 보행자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는 이제 외부인이 다닐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인구 이동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공원 중심으로 여기서도 이제 이동량이 상당히 적었고요. 먹자골목 인근 여기가 보면 먹자골목인데 거기 인근에도 1인차 이동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 종동킥보드랑 이제 오토바이를 좀 나눠서 분석하면 더 다른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사람들이 약간 나들이 그런 느낌으로 이동한다면 오토바이는 약간 배달 음식점이나 뭘 빠르게 전달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거나, 그래서 좀 성향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할 때는 이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하나로 묶어서 측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로는 이제 이렇게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특이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니까 이제 각 우리가 상관관계를 토대로 이제 비트윈니스를 예측하기에는 곳곳에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을 위해서는 각 특이점 발생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하고 좀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했을 때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 현장 조사했던 지점으로 이제 사이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를 따로 집어가지고 길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카탈로그화 하자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이렇게 이제 길의 특성과 그 다음에 폭, 도로 폭,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건물 높이에 따라 카탈로그화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토대로 구체적인 디자인을 한다면 이런 안들이 나올 수 있을,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탈로그 할 때 어제 되게 너무 구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두 개의 특성을 중심으로 카탈로그 하기로 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도로 폭과 길의 개수를 2차원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카탈로그 하자고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폭은 5m, 10m, 20m. 이게 이게 1차선 도로고 2차선 도로고 이게 일방 통행이고요. 그냥 길의 개수, 그냥 걷는 길, 삼거리,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제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저희가 이제 예측한 모델의 이제 비트윈니스인데, 그 중에서 특이점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길목,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길목 종길목인데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제 다른 지역적 특성 때문에 혹은 종길목인데를 보면 이렇게 상거리가 있고 근데 좀 끊기지 않았어요. 저만 끊겼어. 잠시. 또 끊겼다. 잠시 다시 앞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말이 끊겼나요? 네, 좀 많이 끊겨가지고 지금 앞 네트워크가 좀 안 되었나 봐. 설명 가능하면 소리가 발표해 주세요. 되게 풀어서 지금 다시 해보시겠어요. 보이세요? 네. 그 앞에서 그 예시 분석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트니스가 적은 곳은 너무 많아서 유동인구까지 겹쳐서 보았고, 그리고 오빠가
그래서 이 지점을 삼거리를 제시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의 지점을 저희가 예시로 선정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삼거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고려했을 때는 삼거리와 도로포 용도에 따라 했을 때 삼거리에서 이 코너를 라운드화하는 것만으로 통행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공간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벽면이 하나 있을 때 벽면을 활용하고 그리고 필로티에 안에서의 필로티에 원래 차량이 엄청 지나가고 주차하는 공간인데 여기서의 지형 변화를 통해서 보행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삼거리 제시안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삼거리에서 저희는 처음에 삼거리 계획안으로는 스트럭처를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럭처를 제안했을 때 저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칸을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배치해서 앉고 여기가 지금 주거단지였는데 주거단지였을 때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형을 높인 데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과 바라보는 곳, 앉는 곳을 나눠서 하는 이런 예시안들을 마지막에 제안했을 때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석을 통한 지점 선택과 그거에 대한 확실한 계획안을 같이 제시하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 다 끝났나요? 네. 뒤에 모터 있지 않았어요? 뒤에 있었던 게 앞에 있었던데. 아, 오케이. 우선 그 근데 이거 카탈로그 그 디벨롭 하던 거 그 시스템 네. 있었잖아요. 그거를 네. 한번 다시 설명해 봐줄 수 있어요? 그 유형으로 나눴던 거요? 네네네네. 저희가 유형으로 나왔을 때 원래 그 뭐 도로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우선 도로포과 길의 개수, 그러니까 길의 개수라는 거는 1차로 한 차선, 아니 1차로 그 사거리인지 3거리인지 그냥 단일 거리인지와 그리고 5m, 10m, 20m로 한 거는 5m는 그 반 이렇게 한 방향 한 길만 있을 때 거의 사람이랑 차 혼합되어 있는 게 5m였고 10m는 인도가 있는 게 거의 10m가 있었고 20m는 그 한강 쪽에 엄청 큰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유형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거를 유형화를 먼저 생각하니까 아 그럼 약간 스트럭처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바닥 디자인만 해야 되나라는 그 한계점이 자꾸만 제한 걸려서 실제적으로 지점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삼거리나 사거리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거를 오히려 유형화시키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지금 유형화에 대한 거는 진행이 못된 상태. 근데 이제 제안해주고 싶은 거는요. 그 이게 항상 이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 이게 유형화를 할 때 지금 이 표 자체는 make sense 해요. 그러니까 유형화가 사실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우선은 이제 평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 다이어그램처럼. 그러니까 이게 20m 폭이면은 뭐 이게 20m 폭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20m 폭이고 뭐 얘는 10m 폭인 거잖아요. 10m 폭인 길이 있고 뭐 이거의 절반 뭐 5m인 폭이 있다. 이거보다는 두껍겠구나. 그러니까 5m인 폭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죠? 길의 개수? 그러니까 교차로 교차 지점이 그러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만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 그냥 길 하나로만 있는 아 1차 도로 이거였고 그냥 1차 네, 도로고 이거 3 같은 경우는 이제 삼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Y자 길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뒤에 봤던 이것도 삼거리인 거죠. 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Y자처럼 돼 있는 거네요. 어제 네. T자나 Y자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면은 이게 결국 얘기하는 게 그냥
뭐 1 이렇게 생긴 도로 아니면 T자 아니면 Y자 그리고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십자로 돼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케일 맞춰서 한번 그려보세요. 20m면 뭐 20m에 맞춰서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다 20m인지 뭐 하나만 20m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그 막리단 길 안에 뭔가 타입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진짜 이 20m의 중에서도 이 옆에 가는 애가 20m고 여기는 또 여기 뭐 10m짜리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렇게 3D멘셔널하게 디벨롭하기 전에 한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표 있잖아요. 이 표를 그냥 이렇게 심플리파이해서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이제 길이니까 이 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길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T자 길이라고 해봐요. 우리가 T자 길이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들 여기가 데드엔드라서 아까 뭐 그런 식으로 뭔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길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 길 옆에 건물들도 있었잖아요. 아까 봤을 때 그쵸? 건물들도 있었죠. 건물들도 그냥 심플리파이해서 그려요. 그러니까 이거의 컨셉이 그냥 가장 그냥 제네릭하게 드러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혹시 뭐 길에 여기는 길이니까 가로수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표현해주고 뭔가 그냥 심플리파이 해서 이런 게 먼저 여기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텍스트로만 돼 있는 게 이게 다이어그램만 비주얼라이즈 돼야 될 것 같아요. 비주얼라이즈 되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본인들 오늘 프로포절 한 거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기본 틀인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디어는 이런 타입일 때는 사실은 여기를 뭐 코너를 주는 게 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여기에 2m로 뭔가 박스던 뭐 아까 그런 쉐입이던 뭐 우리 그런 6피 룰 있잖아요. 그러니까 2m 디멘션으로 뭔가를 만들던지 그쵸? 2m짜리 박스를 쌓던 뭐 아까처럼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던 해서 여기 코너를 주는 이유는 뭐 또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틀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설명해 온 거를 그림을 그리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어제 보여준 이그잼플 중에서 이제 승하 선생님도 얘기했고 우리 막 재밌다고 한 것도 있었잖아요. 바닥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나무도 있고 여기 집도 있고 한데 바닥에 어쨌든 굴곡에 페이블을 줘가지고 또 뭔가를 컨트롤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기 T자 코너에 뭔가 오브젝트 이렇게 놔서 하는 걸 했어. 근데 뭔가 섹션으로도 아이디어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되게 좁은 길이야. 예를 들어서 뭐 5m짜리 길이야. 차를 아예 그냥 여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페이빙 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퍼니처처럼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5m짜리 길의 타입이 뭐 진짜 하나 타입도 있고 Y자 타입도 있고 T자 타입도 있고 뭐 사거리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의 스테이지는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는 접근을 못하게 하겠다 라던가 이거를 틀로 계속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됐던 뭐 접근성이 됐던 뭐 방문자가 됐던 그죠. 우선 이거를 다이어그램만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뭐, 디자인 안들, 그, 오늘 3D로 보여준 것처럼, 뭐, 그런 거, 뭐, 타입에 맞춰서 본인들이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 뭐, 3D로 표현해가지고 와서, 이 기본 틀이 이렇게 6-speed 룰에 맞춰서, 6-speed 룰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어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리그레션 부분은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웨이트 값을 안 하고 우리가 비트윈리스를 했잖아요. 그 포인트 하나에 어떤 웨이트 값도 안 줬고 그냥 포인트 하나가 그냥 하나를 레프리젠트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특성을 담기가 어렵죠. 사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윈리스 어날러시스를 처음에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윈리스 어날러시스 했을 때 각 포인트들이 그냥 레프리젠트 1이었어요. 웨이트 값이 없이 한 점이 1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웨이트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리테일이 여기는 사실 리테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리테일 포인트 하나가 1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0, 뭐 여기는 뭐 5,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리테일이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2, 뭐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이제 웨이트 값을 통해서 그 기본 모델에서 처음에는 그냥 다 모든 포인트를 넣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델 어저스먼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예전에 그 사례 이제 캠브리지 사례 보여줄 때 모델 어저스먼트를 이제 이 웨이트 값을 변형을 해보면서 디케이 값도 변형해보고 웨이트 값을 변형해보면서 이제 이 지역의 특성까지도 사실 담을 수 있어요. 그 어날리시스를 통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기본으로만 했으니까 그렇고 이제 웨이트 값과 디케이 값을 조절해 보면서 여기 특성을 한번 담아 보는 거죠. 이 지역의 환경과 가장 유사한 모델링을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는 쉐이핑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아웃라이어 분석 너무 잘했고 여기 특색을 못 담는 거 지금 너무 제네릭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얘기한 게 맞아요. 맞고 근데 나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인터레스팅한 거는 정말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여기는 다 이제 그 현장 온사이트가 다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본인들 이제 하는 사이트 부분은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 사이트가 이게 제너럴한 이 지역의 프레스랑 플로우 트렌드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보행자 덴시티가 높다. 페데스랑 플로우 덴시티가 높은 트렌드 라인에서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있다면 트렌드 라인보다 다 높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높은 페데스리안 플로우를 이제 보여준다. 특히 주말 오후 시간에 주말 오후 픽 아워에 그러하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이 다음에 어떻게 디벨로 해야 될 조금 방향성이 생겼나요? 어때요? 네네. 혹시 남주 선생님이랑 승하 선생님 다음 디벨로먼트를 위해 코멘트 해주세요. 그냥 저는 이제 내일 우리가 그 이제 리허설 한다 하니까 이제 그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영어로 이렇게 글자 쓰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안 하게 한 번에 할 때 다 그걸로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쓰니까 친구네들도 그 이제 죄송합니다. 카탈로그를 만든 다음에도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평면에서 보여주는 게 좀 더 라이트 어프로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미지라든지 스트라이러지는 거기에 나온 바이 프로덕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의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그 어나이시스를 했을 때 이 밸류가 나온다 한다면 이런 타입들을 예를 들면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에이팀 같은 경우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코딩 같은 것들은 문제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1대1 저번처럼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그 크리틱해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그 카탈로그를 보고 그걸 보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학교 저 갈 거니까 좀 같이 옆에 앉아서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 B도 아까 말 듣는데 팀 B도 어제 만났거든요.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만났을 때 제가 2m, 2m 그리드로 해서 분석한 다음에 배치해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오늘 얘기 또 나와가지고 피티님이랑도 계속 얘기를 해서 푸시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 네. 이제 한 20시간 정도 남았나요? 24시간 남았나요? 푸시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 용이 팀 아까 사실 그 사이트 이렇게 뜯어가지고 정사각형에 넣어서 이렇게 만든 그 표 혹시 거기로 잠깐 가볼 수 있어요? 네, 네. 여기에 아마 이 주변에 뭐 between-ness analysis나 뭐 이렇게 한 정보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 같이 표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팀 B처럼 지금 저희가 어차피 그 NNA2를 쓴 거니까 그리고 분석도 다 돼 있는 상태니까 뭐 여기에 어딘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데 그러면은 여기 뭐 between-ness 값이 몇인지 이렇게 적어두면 사실 나중에 before, after 해보면 되거든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디자인 인터베이션 하기 전이니까 before, between-ness나 뭐 이런 값은 이러하다. 근데 우리가 또 나중에 뭐 이 팀에서 디자인 디벨롭해서 인터벤션 해서 또 이렇게 해보면 또 이 값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선택된 도로의 그 NNA 결과값 본인들이 다 지금 리서치 해놓은 거 여러 개 있잖아요. 또 같이 여기에 다 기록해주면 좋고. 네, 그럼 오늘은 더 이상 질문 없나요? 질문이나 뭐 얘기해야 되는 것들? 아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 R스퀘어 값 우리가 그 컴포넌트 쓰잖아요. 그러면은 R이라고 안 하고 R스퀘어 값으로 그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뭐 루트 씌워서 R로 만드는데 그거는 올바른 칼큘레이션 방법은 아니고 왜냐면 라인을 긋고 각각의 다른 점들을 프로젝션에서 그게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어쨌든 제곱으로 하면 페널티가 더 크게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값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리졸트에다 단순하게 다시 리버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원래 보유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컴포넌트는 R스퀘어로 다 표기를 하시고 특별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R스퀘어가 되게 고유의 어떤 평가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느 도메인에 있던 간에 리니어 리그레션 R스퀘어 값이 몇 나왔다 하면은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코스트 펑션은 R스퀘어 값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추가. 네. 그 중요한 거 좀 얘기해 주셨고 다른 근데 이게 랭크로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이제 R 값으로 표기를 하고 그냥 전통적인 방식 Pearson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R스퀘어로 항상 하는데 그 다른 학생이 쓴 게 뭔지 한번 보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컴포넌트 네. 갔던 게 저희가 제공하는 컴포넌트는 그게 R스퀘어라는 게 맞다는 걸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 미팅 끝나고 잠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다들 이제 하셔야 될지 다들 클리어 하신가요? 오늘 어떤 작업할지? 너무 프로그레스가 차근차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막 something new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짧은 워크샵이니까 이 정도 프로그레스도 벌써 발표할 게 엄청 많잖아요. 사실 10분 내에 하기에는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영어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게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핵심을 포인트를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온사이트 설베이 간 내용도 잠깐 중간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팀은 못했잖아요. 우리 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워크숍 중에 그것도 잠깐 멘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과정을
지금 뭐 결과가 막 디자인 프로덕트 짠 이렇게 내서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과정이 되게 풍부하고 지금 벌써 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걸로. 너무 네. 그 설계 스튜디오 듣듯이 막 세세한 거 디자인하는 거에 막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너레이트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서큘레이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게 서큘레이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어떤 알고리즘 우리가 스스로 셋업을 한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에디셔널리 이런 공간에 나타나면 이런 디자인도 서제션할 수 있다. 이런 무게중심이 좀 더 주어진 시간 안에 세 팀이 그렇게 좀 전략을 펼쳤으면 공통분모로 개인적인 그러니까 물론 막 좀 적극적인 디자인 인터벤션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이거의 이후 단계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분석하고 했던 거는 뭔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좀 더 큰 그림에서 제너릭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제일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고민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팀마다 지금 되게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사실 주제도 되게 다르고 그 토픽도 완전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네트워크 활용 방법을 어떤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다는 거 이 가능성도 보여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레스를 그냥 잘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레스를 잘 설명하고 오늘 했던 코멘트들은 사실 프로그레스 과정 중에서 조금 앞에서 조금 이걸 채우고 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그냥 코멘트 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채우시고 그리고 잘 과정을 만드셔서 과정을 발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가서 열심히 작업하시고 내일 9시에 리허설 때 뵙는 걸로 하죠. 그 전에 뭐 따로 이렇게 미팅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슬랙에 남겨주세요. 시차가 있어서 너무 늦은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잠깐이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최승아 선생님 열심히 옆에 도와주시니까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각 팀별로 내일 발표 자료 완성되는 대로 슬랙이랑 구글 드라이브 올려주시면 시차 있지만 남주 선생님이랑 정현 선생님 보시고 들어오시. 내일 리허설 전에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피드백까지 주실 수 있는 시간까지 되면 좋겠지만 뭐 안 되더라도 일단 한번 쭉 보실 수 있는 게 네, 감사합니다.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분 정도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기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핵심만 잘 집어서 그러니까 티저, 영화의 티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딱 제일 베스트 컷만 그런데 이해는 가게 그 흐름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려나 하여튼 네 오늘 같이 열심히 잘 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